그러면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에서 이제 네. 선율 씨 버전의 윤기철 그리고 승식 씨 버전의 윤기철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생각했을 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이건 제가 말해줘야 그래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나영 씨. 네. 제가 선율 씨하고도 한번 하고 승식 씨하고도 한번 해봤어요 네. 공연을. 네. 우선 선율 씨는 약간 좀 풋풋하고 네. 청량한 느낌이 강해요. 네. 그래서 뭐 막 노래할 때도 되게 막 상큼상큼 그런 네.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승식 씨는 뭔가 좀 강인하고 좀 다부진 느낌이 더 들어서 약간 그런 좀 상반된 매력이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더 저희 뮤지컬이 좀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캐스트마다 그런 매력이 다 달라서. 근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그게 느껴져. 그죠, 그죠. 네. 네. 너무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음주도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진짜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르니까 또 네. 상대방이. 그렇죠,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율 씨랑 나영 씨는 이번이 첫 뮤지컬 도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한숨으로 모든 게 표현이지. 첫 뮤지컬이지만 이게 첫 뮤지컬이라서 어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치가 다 리셋된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이라도 뭔가 그냥 불모지에 똑 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되게 개척해 나갈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이제 거의 육아 수준으로 잘 챙겨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됐습니다. 눈이 엄청 아기처럼 약간 되게 똘망똘망이에요. 막내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뮤지컬에서 네. 막내예요.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가 되게 눈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도 되게 똘망똘망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나영 씨는 혹시? 저도 네.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고 진짜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금 막막했어요. 근데 저 아까 말했다시피 선배님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도움과 경험이 돼서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저도 보고 싶어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승식 씨는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지만 그래도 뮤지컬 선배잖아요. 선배님! 뮤지컬 선배로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마디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아니 저도 사실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조금은 선배님. 더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진짜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진짜 이 두 분을 통해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연습하면서 진짜 의지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뭐야? 네. 진짜로. 너무 훈훈하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저희 분위기가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가족 진짜 가족 맞아요. 같아요. 너무 훈훈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막 따스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